처음에 마카를 쓰실 때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피부를 어떻게 채색하느냐,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느냐였는데요. 저도 처음에 배웠을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 혼자서 초독했어요. 일단 전 27번으로 보여드릴 건데 마하펜으로 미리 칠해줬어요. 얼굴은 한 번에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가장 그리기 쉬운 다리로 그렸어요. 먼저 얇은 촉을 이용해서, 저는 두꺼운 촉으로 넓은 면적을 칠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어지듯이 연결해서 칠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그 선을 이어서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아요. 평소보다는 좀 얼룩졌지만, 뭐, 이 정도로. 평소에는 블렌더를 사용하지 않고 좀 마른 후에 명암을 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명암 주는 부분은 계속 관찰하면서 남이 그린 그림이나 사람이 찍은 화보, 진짜 사람을 화보를 보는 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태양광에 따라서 사람 뼈 밑부분에 그림자가 어디 서지는지, 그림자가 어디 있는지 보고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차 명암을 끝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웜그레이나 아니면 쿨그레이 1 정도를 사용해서 2차나 3차 때쯤에 마지막 명암을 주면 좋아요. 좀 마른 후에 좀더 진하게 할 부분을 좀더 진하게 해줄게요. 살짝 더 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좀 막가기 직전이라 색깔이 좀 맡아요. 그다음에 색이 티가 안 나네요. 웜그레이를 찾았어요. 웜그레이를 이용해서 가장 그림자가 크게 지는 곳, 그곳을 좀더 칠해주면 더 날씬해 보이고 입체감이 느껴져요. 전 그레이드를 사용하는 법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 것 말고 좀 귀여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칠해주고 난 후에 대충 할게요. 대충 하고 난 후에 코나 턱 밑, 저는 눈썹 뼈 쪽을 강조하는 걸좀더 좋아하는 편이라 옆부분으로 명암을 살짝 주고 이걸로 바로 끝을 내요. 어린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화사한 느낌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명암을 줄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가장 유의할 점은 이렇게 구간을 나눈 후에 그 부분으로 바로 이어지듯이 이렇게 채색해주세요. 사람 따라서 이렇게 채색을 하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겹치는 부분에 진하게 명암이 지듯이 생기고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쓰면 균일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전제 방법이 더 맞는 것 같고, 그걸 더 추천합니다. 좀 마르니까 더 자연스럽죠? 아이의 얼굴이라도 입체감을
상체감이 있게 보이면 좀더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